2009년 최초 등록, 2010년형. 자, 에쿠스 VS380 프라임입니다. 자, 현재 차량이 한 3일, 4일 전쯤 입고가 아마 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자, 우리 이 차주분께서는 저희 카카오모터스 단골 분이신, 가까운 이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고객님께서 친척분이라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지인분이라고 하셨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국 사장님 차량을 받아서 약 두 달 전에 구입을 하셔서, 우리 차주분 스타일,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일단 모든 점검은 다 기본이고요, 케미컬류까지 모두 교환을 하시고 이렇게 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현재 차량 역시도 뭐 엔진 오일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다른 이제 파트들의 정비 점검, 그리고 미션 오일, 디퍼렌셜 오일까지 모두 교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교체한 주기는 한 달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약 한 9리터 정도 들어간다라고 예를 들게요. 그럼 오일 팬을 이제 드레인을 해서 교환을 한다라면 보통 4리터에서 4.5리터 정도밖에 빠지진 않습니다. 전량 교환이 다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환하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한 번 더 교환을 하셨어요. 미션 오일을 총 두 번 교환을 하신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정석대로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만 교환해도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기존에 절반 이상 폐유와 섞이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한 번 교환하고 조금 이제 차를 운행을 하시면서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교환을 하게 되면 그래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깔끔하게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두 번 교환을 하셨고요. 엔진 오일 교환하셨고 디퍼렌셜 오일까지 교환을 완료하셨습니다. 자, 차량 상태가 일단 관건인데,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차는 480만원입니다. 자, 400만원대 에쿠스 있을까요? 있어도 상태가 좋으면서 400만원대 에쿠스가 있는 것과 상태가 좋지 않고 갖고 가서 뒷돈 들기 바쁘고 점검하기 바쁜 그런 400만원대 에쿠스와는 다르죠. 자, 현재는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긴 하지만 차량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제가 또 매입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 프라임 등급이기 때문에 일단 통풍, 여러분들 에쿠스는 일단 뭐 통풍이 있는 게 확실히 좋긴 좋죠. 자,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모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정품 내비게이션, 메모리 시트, 그리고 자, 전동 커튼, 자, 리어 쪽에 커튼이 내려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올라가죠. 그리고 오토홀드와 전자 파킹, VDC, 전방 센서, 후방 센서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오디오도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옵션은 그래도 에쿠스 풀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차가 에쿠스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루프도 이제 선택을 하셔서 넣으시고 이렇게 출고를 하셨고요. 일단 하체 상태, 여러분들 가격대가 조금 낮고 혹은 연식이 좀 있는 차량, 주행거리가 있는 차량, 엔진, 미션 다음으로 하체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죠. 엔진, 미션은 일단 합격, 합격을 줄만 하고요. 하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차피 이 차가 처음 입고됐을 때 한번 타봤습니다. 타본 차량이고, 자, 하체 느낌, 턱을 넘었을 때, 뭐 둔턱을 넘었을 때, 방지턱을 넘었을 때, 자, 그때 하체의 관절 상태가 좋지 못한 차들은 잡음을 일으키곤 하거든요. 현재 차는 자, 연식과 주행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양호한 그런 하체 상태를 보여줍니다. 일단 하체 상태만 보고 매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그 정도로 상태가 좋았어요. 자, 주행거리 42만 3천 킬로,
자, 놀라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차를 30만 킬로, 40만 킬로, 50만 킬로를 탈 수 있냐? 더 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타시면 40만인들, 50만인들, 60만인들, 자,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차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고속도로를 주로 많이 다니시는 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서울에서 부산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라면 주행거리가 정말 빨리빨리 늘어납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주행을 한 차량들이 주행거리는 많아도 차 상태는 좋죠. 완전 연소로 이렇게 쭉 달려가기 때문에. 하지만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주행거리는 뭐 늘어나는 폭이 작다 하더라도 어떤 이 컨디션적인 면, 그리고 이 엔진이든 미션이든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가하는 그런 주행 패턴이 바로 시내 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주행거리가 단시간에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외곽, 고속도로, 국도 위주로 달린 차량들은, 자, 늘어난 주행거리 대비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아요. 바로 현재 타고 있는 이 차가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요. 자, 외관, 실내 깔끔하죠? 일단 하부점검도 저희가 할 겁니다. 엔진오일도 2주밖에 교환하신 지가 되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자,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타이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는 뭐 당분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이트가 이제 조금 이 색이 바른 감 있죠? 자, 보충 영상 보시면 살짝 색이 바래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연식에서 이 정도면 앞에는 적어도 큰 사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사고가 있었다라면 나이트가 다 새걸로 바뀌어 있을 거고, 연식 대비 유난히 나이트가 깨끗하다라면, 물론 복원 작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고로 인해서 교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현재는 세월의 흔적이 있는 나이트를 저희가 복원을 할 거고요. 하부점검 가서 나이트를 탈거를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복원할 예정입니다. 조수석 시트도 이제 약간 이렇게 담배빵 비슷한 이런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저 부분도 제가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복원 조치를 해 두겠습니다. 자, 400만원대 에쿠스 흔치도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자, 검증된 차량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현재 차량은 제가 검증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주행거리 약점으로 인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됐습니다. 저렴하지만 탈만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15만에서 20만 킬로 탄 에쿠스, 이 정도 연식되면 보통 그 정도 주행거리는 되죠. 물론 그보다 더 짧은 주행거리 차량도 있겠지만 금액도 올라가게 될 거고, 자, 3,400 뭐 2,300 더 주시고 15만 킬로, 20만 킬로 때 이런 차량들을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검증된 차량, 확실한 차량에 한해서는 2,300 이렇게 더 주시고, 이보다 주행거리가 뭐 조금 작은 이런 차량들을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격대는 2,300만원 싸면서 나쁘지 않은 이런 차량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부 점검 가서 하체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트 복원, 자, 하부 점검 뒤에 시트 복원까지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점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ZENGOLF에서 5781 에코스 VS389입니다. 키로수 조금 많습니다. 42만 키로. 이게 관리를 좀 하시는 분이 타는 차는 단골 고객이거든요. 엔진오일 교환하신지 한 몇 주 안 됐다고 하시고, 미션오일도 깨끗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요거는 사전에는 이제 라이트 숫자 복원 부탁드리고요. 자, 엔진오일 깨끗하네요. 네.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까 벨트 괜찮아 보입니다. 네, 클립감도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깨끗하죠, 보시면. 네. 안
맞는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네. 어, 필터 얘기 달립니다. 발전기 상태도 괜찮은 겁니다. 냉각수 조금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전기 쪽 라지에다 한번 좀 괜찮죠? 접합부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자, 이게 이쪽에 한번 바꿔놓고요. 블로그 확인. 그리고 이쪽에는 맨홀더가 덮여있죠? 네, 맞습니다. 히트하우스 괜찮아 보이죠? 네. 뭐 부식은 안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워터펌프 쪽도 뭐 세월의 흔적이죠. 프론트 케이스 세월의 흔적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죠? 이쪽에는 뭐 문제가 없네요. 네. 자, 볼까요? 어팜 앞쪽 부싱 괜찮죠? 네. 뒤쪽 부싱 괜찮고요. 볼도 괜찮아 보입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좋은 거 꼽아놨네요. S2 AS 꼽아놨네요. 네. 트레도 정정하고요. 브레이크 패드, 네, 90점. 90점. 많이 남아있습니다. 교환하시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만해요. 자, 들어갈게요. 뒤에 라인이 또 90% 이상 남았습니다. 개동 상태도 이 정도면 유명하죠. 타이어, 역시 좋은 타이어 꼽아놨습니다. 한국 타이어 뽑아놨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벤투스 S2. 자, 밑에 들어왔고요. 자, 엔진 마운트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요. 이쪽도 괜찮죠? 네. 이쪽 뱅크도 깨끗하게 보이고요. 좌측 뱅크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일팬 쪽에도 오일 하나도 안 묻었죠? 네, 안 묻었습니다. 밑에 언더커버 쪽도 센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거 괜찮고요. 볼, 수증기와 부트 깨끗하고요. 링크 이상 없네요. 괜찮고요. 완전 그 쇼바에 쭉으로 끼워놨네요. 새걸 하나 그죠? 수증기와 부트 찢어진 데 없습니다. 네. 볼도 교환하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앞쪽 푸싱 로항 찢어진 데 없고요. 네. 볼 이상 없습니다. 괜찮네요. 반도검은 괜찮고요. 이쪽 커피 푸시 또 괜찮죠? 네. 어, 세월의 흔적은 보이지만 센터 딱 잡고 있습니다. 자, 미션을 교환하신 흔적이 보이네요. 네. 네, 두 개 다 보이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센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진지레바 케이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쪽에도 보시면 불파이프 있는 쪽에도 괜찮죠? 네. 이쪽 뱅크. 이쪽 뱅크 있는 하우징 쪽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네. 자, 석인 머플러 좌우 괜찮고요. 자, 프로펠러 샤프트 고무. 네. 괜찮죠? 네. 마운트, 미션 마운트. 자, 크랙 한 대 없죠? 괜찮아 보입니다. 방열판 그대로 붙어 있고요. 잡아주고 화살표 그려져 있네요. 달리기 위한 차죠. 자, 언더커버. 자, 뒤쪽 볼게요. 월 부싱 이상 없고요. 앞쪽 부싱 정부지 볼 부싱 프렌지 외측 부트 이상 없고요. 키퍼 잡아주는 님이도 괜찮죠? 네. 프로펠러 샤프트 뒤쪽 완충 가면 괜찮죠? 네. 키퍼도 월 뭐 누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없습니다. 알고합니다. 반대쪽 부트 샤바 부싱 볼 상부 쪽 부싱 센터 잡고 있죠? 네. 여기도 센터 잡고 있고요. 여기도 볼 진동벨. 자, 링크 네, 없고요. 괜찮죠? 뒤에 만봉을 다 세네요. 네. 됐죠? 자, 이쪽 엔드 머플러도 깔끔합니다. 네. 부시고 뭐, 타신 분이 뭐 또 여러저러 또 미션을 또 교환해놓고 엔진을 또 교환하시고 뭐 이래서 타이어도 국산 타이어도 뽑아놔가지고 네. 요 타이어가
아주 정숙도를 유지하는 타이어거든요. 네. 괜찮네요. 차는 뭐 40만 킬로 넘었다고요? 42만 킬로입니다. 아, 이거 키로수에 대비 뭐 일단은 뭐 아주 상태가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네. 가성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